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오늘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같이 읽어볼 올리비아 선생님이에요. 오늘 읽어볼 동화책은요, 바로 소리, 우리 사운드에 관련된 그런 동화책이에요. 틱톡, 틱톡, 브즈, 브즈, 드립, 드립, 크릭, 크릭, 펄, 펄. 혹시 이거 무슨 소리인지 친구들 알겠어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동화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hear the sound? Hear이에요. Hear. Do you hear? 들리니? 너 the sound. 소리가 들리니?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그림 전체가 어때요? 지금 우리 너무너무 어두워요. 지금 dark. It is a dark night. 지금 우리 오늘은 dark, 어두운 바로 밤이에요. Night. The bed is dark. 너무 어두워서 the bed, 침대도요, dark, 너무 어둡고요. The blanket, 우리가 덮는 이불, 이불도 is dark, dark, 너무 어두워요. My feet are dark, 내 발도요, dark, 너무 어둡고요. Everything, 지금 여기 방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 Dark, 바로 어두워요. And I can't, 나는 할 수가 없어요. See well,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방에서 친구가 무서움에 떨면서 곰돌이랑 같이 있어요. Do you hear the sound? 친구가 지금 뭐라고요? 너 지금 소리가 hear, 들리니? Tick.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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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하는 소리가 들려. Where is it coming from? Where? 어디서 is it coming from? 오고 있는 소리인 거야. 지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친구가 찾고 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Outside the window? Outside. 바로 창문 바깥쪽에 아니야. No. Under the bed. 침대 어디? 아래쪽. Under the bed. 침대 밑에? 아니야. No.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In the closet. 어디? 옷장의. In. 안쪽에? No. 아니야. 그림 보니까 친구가 지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은 것 같아요. 친구들,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방금의 틱톡, 틱톡. I found it. 찾았어. It is the sound. 이건 그런 소리였어. Of the clock. 어떤 소리? 바로 시계. 시계 소리였어요. 틱톡, 틱톡. That is under. 아까 했던 under. 어디? 밑에 under the big dolphin 바로 아주 큰 돌고래 아래에 있던 시계 clock의 소리였어요. 틱톡 틱톡. 이제는 또 친구가 어떨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Do you hear the sound? Wait, 잠깐만. Do you hear the sound? Drip, drip. Drip, drip. Where is it coming from? Where? 도대체 어디에서 is coming from? 오고 있는 거야? 친구가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Outside, outside. 바로 바깥쪽이에요. Outside the door. 우리 문 밖에서
라는 소리일까? No, 아니에요. Above, above. 바로 위에요. 위. 위쪽 어디? The ceiling. 우리 천장 위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Under the rug, under. 어디? 바로 밑에? The rug. 카펫 밑에서 나는 소리일까? 어디 있는 카펫? In the bathroom. 우리가 샤워하는 샤워실, 화장실 바닥에 있는 카펫 아래서 나는 소리일까? No. 그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볼까요? I found it. 찾았어. 우리 친구들 I found it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찾았어. I found it. It is the sound. 이건 그 소리였어. Of water dripping. 물이 떨어지는 소리. 어디서? From the faucet. Faucet. 바로 우리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어.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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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p. I will turn the faucet. 수도꼭지를 물이 떨어지니까 turn, 잠궜어요. All the way off. 완전히 꼭 잠궜어요. 또 친구가 뭔가 소리가 들리나 봐요. Wait. 잠깐만. Wait. Do you hear? 너 귀에 Do you hear the sound? 소리가 들리니? Bzz, bzz. Where is it coming from? 이거 어디에서 오는 소리일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친구가 지금 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고 있어요. Inside. Inside. 바로 안쪽일까? 누구의 안쪽? Mother's shoe. 우리 엄마의 신발 안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From the TV.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인가? No.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In the closet? 우리 옷장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아니에요. 아, 찾았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 found it. 찾았어. It is the sound. 그건 바로 소리예요. 어떤 소리? Of the refrigerator later. 바로 냉장고. 우리가 물건을 상하지 않게 넣어두는 냉장고, refrigerator 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브즈, 브즈. 친구가 표정을 보니까 또 뭔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Wait, 잠깐만. Do you hear? Do you hear the other sound? 너 그러면 the other sound, 다른 소리가 들려? Creak. Creak, creak, creak. Where is it coming from? 이건 도대체 where, 어디에서 is it coming from? 오는 소리인 거야? 친구가 또 집안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From the toy train?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Toy train? No, 아니에요. From the washing machine? 우리가 옷을 빠는 바로 세탁기? Washing machine? No,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From the open window? 바로 어디? 문이 열려있는 창문? Window? 창문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그것도 아니에요. 친구 표정을 보니까 뭔가 찾은 것 같아요.
I found it. 찾았어. It is the sound. 이것은 소리예요. 어떤 소리? Of that rocking chair. 바로 어떤 소리냐면 아, 아빠가 쉬실 때 쓰는 바로 흔들 의자 rocking chair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C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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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k.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또 뭔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요, 조용히 우리 할 때 조용히 하란 표시의 소리예요. Do you still hear? 너 지금 네 귀에 Do you still hear a sound? 너 아직도 소리가 들리니? It's a very 이건 정말로 soft 부드러운 소리 사운드예요. Purr, purr, purr. Where is it coming from? 도대체 where 어디에서 오는 소리일까? 또 친구가 조용히 들리는 very soft한 사운드를 찾고 있어요. From the oven? 우리가 엄마가 빵을 만들 때 쓰는 오븐? 오븐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Inside, inside. 어디? 안쪽에서? 어디 안쪽? The garbage can? 쓰레기통에 안에. 안에서 나는 소리일까? Inside the garbage can? No,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purr 하는 이런 very soft 아주 부드러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친구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Behind 바로 뒤에요 뒤 Behind the curtain 우리 창가를 가리고 있는 커튼의 behind 뒤에서 나는 소리일까? No, 아니에요. 어, 찾았어요. I found it. Look here. 여기 좀 봐. At the corner of the porch. Porch. Porch는요, 우리 흔히 한국말에 쓰는 바로 베란다예요. 베란다. 우리 코너에 있는 porch 좀 봐. 샤샤. The cat. 샤샤는 나의 고양이. The cat의 이름이에요. Had her kittens. 샤샤가 아기 고양이들을 데리고 있다네요. Oh, look at the kittens. They're very cute. Purr, purr. It was the kittens purring. Purring은요, 고양이들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내는 하는 작은 소리예요. The pure, 아주 깨끗한 white, 흰색의 kittens, pure white kittens are easily seen in the dark. 지금 아주 dark, 어둡지만 고양이들은 pure white, 너무 하얗기 때문에 easily seen, 잘 보여요. One, two, 그리고 3. 3. 아까 몇 마리의 고양이였어요? 바로 3. 세 마리. 3 pretty kittens fall asleep. 아주 귀여운 세 마리의 고양이가 fall asleep. 잠이 들었어요. Do you hear? 이번에는 그러면 무슨 소리가 hear? 들리니? No, 아니, I do not hear. 나는 들리지 않아. Anymore sound. 이제 아주 귀여운 고양이들도 모두 fall asleep. 잠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음. No, 아니야. I do not. 나는
hear any more sound. 더 이상 들리지 않아. Do not hear any more sound. 어떤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아. It's a perfectly. 아주 완벽하게 silent. 조용한 silent night. 밤이에요. 아주 완벽히 조용한 밤. It's a perfectly silent night. 네, 친구들. 지금 보니까 우리 틱톡, 틱톡은 바로 시계 소리였는데 시계 소리는 한국어로 우리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째깍, 째깍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어에서는요. 틱톡, 틱톡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 강아지가 우는 소리 어떻게 내는지 혹시 알아요? 멍멍이라고요? 아, 그건 한국말로 내는 소리고요. 우리 영어에서는요. 바우와우라고 해요. 우리 영어에서 나는 소리랑 한글에서 나는 소리랑 다른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차이를 가진 소리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하도록 해요.